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이스 진상도. 오늘은 진상도 맛평가 1위 덴마크군 전투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8번이에요. 파스타 볼로네제. 이게 이탈리아 동북부 있는 볼로나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볼로네제. 토마토가 듬뿍 들어간 이탈리아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칼로리가 3744. 2024년 2월 28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먹어야 돼. 야, 보통 유통기한은 2-3년이니까 이거는 아마 2021년이나 202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또는 전시에 먹는 건데 그럼 열량이 높을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네덜란드군의 전투식량을 했는데 구성이 똑같네. 똑같아. 이게 보면 일본, 중국, 한국 같은 경우는 메인 요리하고 간단한 부식 정도, 그 정도로 돼 있어요. 방어 위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네덜란드,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은 나토 국가잖아. 파병을 가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전투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투 경험도 많고. 메인 요리가 두 개예요. 와, 초콜릿 뮤즐리야. 칼로리가 400. 그냥 100ml 워터네. 그 다음에 파스타 볼로네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좀 볼게요. 요밉사. 스페인 군에 납품하는 MR이 만드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어쩐지 포장지가 딱 요밉사 제품이야. 요밉사는 국내 쿠팡에서도 팔아요. 액세서리 팩 뭔지 봐야겠죠? 액세서리 팩 비닐인데 덴마크 군에서는 이거 아디다스 팩이라고 해요. 아디다스 3줄이라고 해서. 라즈베리 플레이버. 레몬이에요. 레몬 맛. 이거는 건포도. 건포도 주면 되지. 크림베리까지 따로따로 챙겨주네. 반만 할게요. 반만. 자, 물을 이 정도.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레몬, 레몬이다. 레몬. 이거 스타벅스에서 파는 레모네이드보다 더 맛있어. 확실히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니까 힘이 다시 나네요. 에너지 음료 진짜 필요하네. 필요해요. 이거는 다른 액세서리 팩이에요. 한국군 전투식량은 밥은 맛있어요. 근데 뭐 개밥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맛은 있어. 안티박테리얼이에요. 그냥 단순한 물티슈가 아니라 손 소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야. 오, 스피어민트,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이쑤시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를 못 닦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이쑤시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솔트, 페퍼, 소금, 후추 들어가 있고요. 설탕이고요. 콜롬비안 프리즈 드라이드 커피, 홍차, 그리고 칫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를 닦아야겠네. 이를. 치약이 묻어있어. 치약이 묻어있는 거야. 괜히 가자. 한국 올게요. 오래 가지 마세요. 브렉퍼스트 티. 홍차를 하겠습니다. 홍차. 홍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카페인의 역할. 뇌를 활성화시켜서 각성 효과가 있겠지. 그러면 잠을 방지할 수 있겠죠. 하루에요. 커피 4잔 하고 홍차도 2잔 이상 마시는데도 잘 자. 곡물 비스켓 같은 거예요. 그냥 빵을 압축해 놓은 느낌이에요. 골판지에다가 참깨 크래커 있잖아요. 그거 뿌리는 맛이야. 군용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홍차의 맛이네. 홍차. 살구는 좀 실망인데. 살구는요 그 맛이 나. 그러니까 바카스병 같은데 이렇게 멀미약을 팔았거든요. 그거 맛이 나네. 초콜릿. 혹시 드셔본 군용 비스켓 중 제일 맛있었던 게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프랑스 세인트 조지 아미 비스켓이 최고입니다. 미쳤어. 초콜릿이 72%야 우리는 근무 쓸 때 정신력으로 버텨 하지만 얘네들은 이거 먹인단 말이야. 그 쇼콜라가 그래가지고 대박났잖아. 그래서 수험생 그 어머니들 사이에 우리 자식 잠 안 자게 하는 비상의 초콜릿 쇼콜라데. 딱 봐도 쓰게 생겼어. 와, 와, 쓰다. 그냥 카카오 가루 씹어 먹는 느낌이야. 와. 자, 와일드 웨스트 루포. 요. 왕. 심지어 이렇게 고기를 씹어 먹는 느낌. 맛있다. 시리얼 바. 야,
제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과일이 견과류가 다 내 혀 안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야. 구린들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산악구조대, 뭐 소방소, 안전요원들, 극한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잖아요. 요. 와, 파운드 케이크 먹는 거 같네요. 파운드 케이크. 오, 이건 뭐야? 프루트 포켓. 사과 복숭아 맛이에요. 미군의 전투 식량에 들어있는 제폴 소스 같은 거야. 야, 이거 진짜 이유식이네, 이유식. 산소 흡수제라든가 뭐 보존제 그런 게 없잖아. 이거는 이 종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와, 촉촉합니다. 이건 맥주 생각나는 땅콩이에요. 이거는 초코 플레이버 헤이즐넛 스프레드. 이게 뭐지? 토마토에 고등어. 고등어 빠떼야. 포클리버 감빠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빠떼를 좋아할까? 빠떼는 부드러울수록 맛이 좋다고 해요. 쇠고기맛 수프예요. 쇠고기맛 수프. 동그란 파스타가 들어갔네. 어, 여기 뭐 또 있다. 이건 투나야. 위드 스윗 칠리. 칠리. 코코아 드링크 파우더. 와, 진짜 끝도 없이 나오네. 끝도 없이 나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고급져 보이지? 물선이 여기네요. 물선 여기까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물에 뭐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되면서 열이 가해진다고 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군용의 발열 전투식량 또는 발열 도시락을 뭐 만든다고 해요. 손은 못 댈 정도로 뜨고. 물을 여기까지 넣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진짜 궁금하더라. 여기까지 넣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뉴질리가 차 있어. 물 넣으면 그 위로 찬단 말이야.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 라인이 물이 그건 이렇게 오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는 아침에 죽 또는 뉴질리를 먹는다고 해요. 이거 아침 식사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한테도 아침은 뉴질리 같은 거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 비둘기가 좋아하는 음식 같아요. 볼로네제. 별로 좋지 않은 고기 냄새. 부용, 그러니까 부용, 소고기 부용, 국물. 그러니까 성냥은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냥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탄약이야, 탄약. 이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우! 진상도? 소고기 국물, 파스타가 중중중. 어시원 맛있어. 이거 욕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소고기 국물, 시원한 국물에 오뎅 국물이 들어간. 오! 이 MSG 마. 오, 여기다 라면 끓여 먹었으면 좋겠네. 와, 북유럽의 전투식량은 한국 사람들 입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오, 너무 좋아. 오, 와, 파스타부터 한번 먹어볼게. 파스타. 야, 일단 파스타가 연맛이 두부 맛이야. 두부. 뭐 중국에서는 두부 먹는다 그러면 그 말이 뭐 여자를 희롱한다는 말이라며요. 옛날에 두부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는 밤 늦게까지 두부 만드느라고 낮에 자고 부인이 이제 두부를 파는 거지. 두부를 많이 먹으니까 피부도 뽀얗고 예쁘잖아. 그래서 두부를 안 먹어도 되는데 안 사도 되는데 굳이 남자들이 가서 두부를 사러 갔대요. 그 여자 한번 보려고. 그래서 그 와이프들이 그렇게 그 여자를 막 시기하고 남편들을 뭐라고 했대네. 그래서 두부 먹으러 간다 그러면 여자 만나러 가냐 뭐 그런 식의 뭐 느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소스요. 소스가 토마토는 맛은 나. 상상을 해보세요. 토마토 소스에 갈비찜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맛이 있을까? 토마토 소스는 괜찮은데 이 파스타가 문제야. 파스타가 그 상하기 며칠 전에 남겨놓은 두부 맛이에요. 기분이 울적해져. 어머니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열받아서 술을 막 밤새 드신 거야. 그래서 다음날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두부를 집어넣고 소스를 또 토마토 소스를 넣어버린 거지. 근데 먹기 싫은데 엄마가 화를 내면서 쳐먹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뮤즐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뮤즐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뮤즐리는 뭐 이거 오트밀이 너무 단단하네. 이거 뜨거운 물을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맛있어. 아침에 이걸 먹는다면 과자를 먹는 듯한 느낌?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뭐 먹으라 그러면 아니 아침에 웬 초콜릿을 먹으라고 막 지랄이야? 막 그럴 것 같아요.
와우. 씹는 순간 약간 식초 같은 시큼거림이 있으면서 육즙이 흥건하게 나오는 고기를 뜯어먹는 느낌? 야, 맛있다, 진짜. 응? 초코를 먹고 감바떼를 먹네. 부드러울수록 좋은 거래. 첫맛은 괜찮아. 첫맛은 그 참치를 갈아놓은 맛인데, 일단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릿비릿한 돼지의 막 그런 비린내가 있잖아. 그게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 저는 그 돼지가 죽기 전에 그 비명 소리까지 들려오는 막 그런 전율이. 아우, 야, 이거 라이브라서 뱉어낼 수도 없고. 여기다 발라 먹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야, 그냥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이렇게 해서 먹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맛있다. 간식도 굉장히 자연식에 가까워요. 내추럴한 간식이야. 이유식 먹어야지, 이유식. 제풀 소스 같은 거에 미군 전투식이야. 딱 그 맛이야, 그 맛이야. 오, 맛있어. 사과 갈아 놓은 거에 설탕 넣고 꿀 넣고 비비면 이 맛이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단데, 이거. 와. 일단 부드러워. 촉촉해. 커피 안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커피 마셔야겠다. 어우, 커피 맛도 그냥, 어우, 최고. 어우. 나머지 파운드 케이크를 커피와 함께. 진성도가 맛으로 세계 1등이라고 말했던 바로 덴마크군의 전투식량 메뉴 8번.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막상 까고 보니 그 안에는 올리포 제품이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요미사 제품도 들어가 있다. 유럽의 전투식량은 몇 개 회사가 헤쳐먹고 있다. 다양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강남의 신사동에 옛날에 갔을 때는 아기자기한 카페, 아기자기한 옷가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가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 자, 24시간 덴마크군의 전투식량 라이브로 도전을 해봤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쇼!